주말에도 우리 한번 달려보자. 이제 마지막 6인시지? 8과고요. 8과에서는 우리 전체가 다 나가지요. 의사소통도 나가고 문법도 나가니까 우리 본문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너희들 한번 단어 한번 펴보세요. 단어는 너희들이 각자 지금 위에서 맞춰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보기에 중요한 단어 같은 거는 체크를 해주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보면 여기 브로드캐스트가 있죠. 브로드캐스트. 방송, 방송하다. 얘는요, 명사형이랑 동사형이랑 둘다 쓰였다는 거야. 명사형이랑 동사형 둘다 쓰인 거고요. Celebrate는 동사고, 우리 cover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지. 사실 8과를 최근에 많이 했어서 요거는 좀 가볍게 해도 너희들 다 기억할 거예요. 이동하다, travel이랑 똑같은 단어였지. 뭐 move 다 똑같아요. 그냥 crack, 금이 가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너희들이 다한 다음에 밑에 한번 써보고 그 위에 거랑 다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지금 맞춰볼게요. 다음 단어와 관련이 없는 거 하나는 이것 중에 하나, 너네 왜 소아중학교 이런 문제 좋아하잖아. 다음 거랑 관련이 하나 없는 거.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에요. sled라는 거는 썰매라는 단어거든, 썰매. 지금 sick, medicine, doctor, hospital 다 지금 아팠을 텐데 sled, 썰매에 관한 거죠. 이거는 비교적 쉬웠고요. 자, 얘는요, twice입니다. 자, when did you take a violin lesson? Take a lesson은 수업을 듣다야. 너 언제 바이올린 수업 듣니? 나 매주 월요일이랑 목요일. 응, 알았어. 너 twice 두번 듣구나. 우리 횟수를 물어보는 거. 월요일이랑 목요일을 했으니까 두 번, twice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C번 갈게요. C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다음 take part in 참여하다, 참가하다. 라는 단어고요. 자, this가 가리키는 단어 한번 볼까요? this. 자, 이것은 race야. between이라는 거는 뭐뭐 사이에 두 명이나 그 이상의 팀 사이에 경주를 얘기합니다. 각각의 그팀 멤버들은 race의 섹션을 달려. 그러면 각 팀의 멤버들이라고 하면 이어 달리기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죠? relay라고 하죠. relay. 영영풀이도 꼭 자주 보셔야 돼요. 영영풀이는 얘들아, 자꾸 영영풀이를 틀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책 말고 그 내신 콘서트에서 영영풀이 묶어놓은 거 있거든?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몸무게를 기념하여라는 거, 추모하여, 그러니까 in memory of. In memory of 하면 몸무를 추모하여 몸무를 기념하여 이거 자주 나왔던 거니까 수거로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뒤에 우리 conversation 들어가 보자. 대화문 볼게요. 자, 관심 있는 것 말하기와 빈도를 묻고 답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자, 관심 있는 것 말하기. 빈도 묻고 선생님이 이거 우리 다 지난 시간이 아니라 좀 얼마 전에 했던 거니까 형광펜 치고 갈게. 자, be interested in 가고요. in 다음에 ing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 playing board game에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를 명사화한 동명사 쓰시면 되죠. 이제 그다음 be interested in reading.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똑같은 말 이것도 한번 줘볼까요? be into가 있어. 어디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어디 어디에 관심 있는 거랑 똑같죠? 그다음 be fascinated by. 자, fascinated도 매료하다라는 단어거든. 근데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매료되다라는 거예요. 뭐뭐에 의해 매료되다. 자, 너는 관심이 있니? be interested in running.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니? 아니, 없어. 나는 춤추는데 관심이 있어. in 다음에 dancing이죠. 그 다음,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그러면 yes나 no로 대답하면 안 돼. 우리 비동사로 물어보면 yes나 no로 가는데, 의문사 what으로 물어보니까 yes나 no가 아니죠. 나는 요리하는데 관심이 있어. Do you find taking picture interesting? 자, find. 아까 선생님이 우리 7과에서 문법 나왔지. find. 뭐가 있어? keep, make,
이거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온다라 그랬지. 그래서 find 다음에 taking picture이 목적어야, interesting이 목적격 보어예요. 너 사진 찍는 게 흥미롭다라고 느꼈니? 라 그랬지?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주면 선생님이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형용사는 뭐라고? 분사가 있다고요. 분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누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자, 그러면 사진을 찍는 거는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거니까 얘는 유발하는 거니까 ing 형태로 가는 게 맞고요. 어떤 걸 받아요? 걔를 과거 분사로 가죠. 자, 너 사진 찍는 거 interesting 했니? 그러니까 yes, I'm fascinated by. 자기 너무 심취했대. 좋았다라는 거죠. 자, 빈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빈도는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으로 물어보고요. once a week. 자,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죠. how often으로 물어보면 빈도 분사로 대답하면 좀 애매해진다고. how often이면 정말 횟수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once라는 건 한 번이고요. 두 번은 twice고요. 세 번은 three times 하고요. 하루에 하면 a day. 일주일이면 a week, 한 달이면 a month, 1년이면 a year, 이건 기본이니까. 그다음 every day도 답이 돼요. every weekend도 답이 돼요. 이거는 주말마다 every week 하면 매주, every month, 매달, every year, 이것도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how often do you visit your grandma? 여기서 지금 twice a month라 해서 한 달에 두 번. how often do you take a shower? every day, 매일매일 이렇게 답차를 해줬고요. 얼마나 자주, how many times? 자, 이번에 how often과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는 how many times가 있어. time에 s가 붙으면 횟수예요. 그래서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너는 배드민턴을 치니? 그래서 four times a week 하면 three or four times a week, 그럼 일주일에 세네 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것도 문제 풀었겠죠. 선생님이 오늘 8과 이거 끝까지 풀어오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풀고 들어야 되더라. 이거 선생님 갑자기 전화해보고 막 이러면 대충 풀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인데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 학교 시험지 그거 단원평가인가? 그거 나눠준 거 있지. 그거 여기서 가져온 거야. 문제 똑같아.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만큼 학교에서 너희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하는지를 문제가 좋아서 그걸 낸 거란 말이야. 한번 봐야 돼요. 자, 1번 가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지금 얘 보니까 대답이 once or twice a year이 있어요. 그러면 얘 해당하는 거는 몇 번이에요? 얼마나 자주 했는지 횟수를 물어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How often do you go to skiing? 너 얼마나 자주 스키 타러 가니? 라고 그랬고요. 자, 얘는요. 나는 사진 찍는데 관심이 있어. 그거네요. I'm interested in 뭐하는데? taking picture. picture, 아, picture 아니야, photo로 나왔네. 자, C번 볼게요. C번 대화의 순서를 알맞는 거는요,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얼마나 자주 해? 아니, 너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야? 나 이거를 좋아하는데 가끔 내가 고스위밍해. 그러면 고스위밍의 횟수를 말해주고 얘가 once a month라고 했죠. 자, 나는 1년에 4번 여행을 간다. 이거는 4번. 자, once, twice 한 다음에 3번부터는 three times로 가죠. 4번이니까 four times a year.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선생님 화면에 저거 잡힌 거 캡처 뜨거나 그러면 안 돼. 저렇게 버퍼링이 되냐. 아, 정말. 째려보고 있는 것 같잖니? 자, 그 다음 문법 한번 볼게요. 문법. grammar, 우리 8과의 문법은 얘들아 지각동사와 뭐였어? tell, want, ask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어. 지각동사라고 하는 건 뭐야?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 O형식일 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목적격 보어를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쓰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PP도 되지요. PP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 그럴 때 PP를 쓰지. 자, 레나가요. 봤어요. 한 남자를. climb the tree. 나무를 오르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데 climb도 되고 뭐도 된다는 거예요? climbing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이는 혼자 스스로 나무를 올라가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지. 두 개만 되는 거야. climb 하면 climbing. 그 다음
I saw Sam waiting for the bus. 나는요, 봤어요, Sam을. Sam이 뭐하는 거?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얘도 역시 목적격보 현재분사 왔고요. 그냥 wait도 돼요. 그래서 얘와의 관계가 능동이지요. 자, 그러면 현재분사와 동사 원형의 차이가 뭐냐? 현재분사라고 하면 어떤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돼. 큰 차이는 없고 그냥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거라면 현재분사를 쓰면 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맞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동사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want랑 tell이랑 ask는 목적격 보어로 to부 정사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 본문 그대로죠. 건어가 발토에게 얘기한 걸 뭐라고? To continue, 계속하라고. 엄마가 원한 거야, 나에게 뭐하라고? 청소하라고. 내 책상을 매일매일 청소하라고. 나는 요청했어. 뭐하라고? 문 닫아달라고. 지금 중요한 거는 다 to부 정사 왔다는 거. 이거 사용동사나 다른 동사랑 비교해서 문제 굉장히 쉽게 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이거 한번 줄쳐볼까? to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이런 게 있다. 우리 꼭 되게 많아 사실 되게 많은데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딱 정해서 tell, want, ask 딱 이렇게만 나왔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 advice, 얘 충고하다 라는 단어야.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allow, 허락하다. expect는 모르는 사람 써놓으세요. 기대하다. order, 명령하다. advice는 충고하다. 자, 그러면 의사는 아이고 의사는 충고했어요. 그에게 뭐하라고?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사를 먹으는 것을 충고한 거야. 이제 꼭 to 필요합니다. 그 다음 아이들은 기대했어요. 나에게 뭐하라고? 그들과 함께 놀으라고. 그래서 to play.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우리 to부 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죠. not to. 이거 헷갈리면 안 돼. not to. Not never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앞에 또 하나만 더 late가 형용사니까 얘들아 not too late 이거 없어 왜 얘 형용사니까 선생님이 동사가 필요하다 그랬지 형용사에 서술을 해주려면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간다고 not to be late 이렇게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어딨냐 문법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펠트는 뭐야? 지각 동사지. 지각 동사는 shake 혹은 이를 빼고 shaking 둘 다 됩니다. I want you to forgive. want는 내가 to부 동사 목적격 본다 그랬고 ask도 to부 동사 온다 그랬죠? to marry. 근데 선생님 marry는 뭐가 중요한다 그랬지? 기억나니? with 안 붙어요. 그 다음 런센 선생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했대요. 자 그럼 얘가 주어니까 동사 뭐가 와요? told. 그 다음 목적어는 우리에게가 목적어지. 뭐를? 약간의 음식을 가져오라고 목적격 보호로 to부 정사죠. 가져오라고 하니까 to bring some food죠.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가보자. 프린세스가 주어고 이 빈칸은 동사자리고 힘이 목적어고요. To make a dress for her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가 to부 동사가 나왔어. 근데 없는 거 고르래잖아. 너희들 항상 실수하는 사람은 없는 거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 그럼 여기는 없어 할 수 없는 거. So죠. So는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 동사잖아. 지각 동사는 PP 원형 현재분사 되잖아. 이거 to라서 안 돼요. 그다음 T번. 나는 그 남자는 느꼈어요. 느낀 거는 뭐예요? felt예요. 누구를 느낀 거야? 누군가를 느낀 거야. someone이에요. 그 다음 따라오는 거 follow 혹은 following도 되죠. 근데 누군가가 따라가는 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능동이니까 원형 아니면 저 현재분사로 가고요. 2번 어법상 틀린 거는요? 모두 고르래. 틀린 거 모두 고르래. 이런 거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2번, 4번. I heard the girl to 없애야 돼요. play 아니면 playing이에요. 그 다음 advice야. advice는 to 맞는데 얘들아 not이 왜 이래. 선생님이 부정 뭐라고요? not to 동사 원형. 그래서 2번, 4번이 틀렸지. 너희들이 틀린 거 체크해놓고 뭐가 틀렸는지도 한번 봐야 돼.
그다음 본문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설명. 자, 우리 8관원 선생님이 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해볼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거랑. 자, early march. early march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여기다 얼굴 옮길게. early march라고 하는 거는 3월 초에 매년이니까 every year. 세상에서 가장 큰 도그 슬레드 레이스가 개최했습니다. takes place in Alaska. 그거는 아이타로드 트레일 슬레드 레이스라고 하고요. around는 뭐뭐쯤이야, 뭐뭐쯤. 대략. 아, 쯤이 아니라 대략. 여기선 대략이겠다. 숫자 앞이니까 대략. 대략 80개의 팀, 12에서 16마리의 강아지로 이루어진 80개의 팀들이 이번엔 참여했습니다. Take part in 쓰셔야죠. Take part in. 근데 얘들아, take s 안 붙인 이유는 80개의 팀 주어가 지금 복수라서 그래요. 각각의 팀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하라 그랬죠? has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각각의 팀은 뭐 해야 돼요? cover. 선생님, cover 뜻이 뭐라 그랬지? 이동하다라 그랬죠. 대략 1800km를 이동해야만 됐습니다. from A to B. from A to B. Anchorage부터 놈까지. 5번 갈게요. 자, 그 다음. 5번이 아니라 4번이구나. 그들은 뭐할수 있어요? 아, 시간이 걸리다. 나 테이크다. 그 경주는 시간이 걸려. 2주 이상. 그리고 그 팀들은 종종, 뭐야? 뭐가 들어가지? In memory of. 잠깐만. 테이크. 시간이 걸려. 2주를. 아, 경주를 합니다. 그 팀은 종종 경주를 합니다. 뭐뭐를 통과해서. Through snowstorm. 아이타로드 레이스는 시작했어요. 1973년에. 자, 이거는 뭐뭐를 기념하여라는 거죠. In memory of dogs. 개를 기념해서. 근데 무슨 개? 도움을 살려준 개라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얘들아, 이거, 도구 살아있다고 후라고 하면 안 돼. 얘 지금 사물로 봐야 돼요. 그 다음. One cold winter day, 1925년, 언춘우 겨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놈에서. 몇몇, 어린이들은 아팠고요. 그 질병은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퍼졌대. 계속되다는 key plus ing죠. 근데 얘 지금 got이라는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kept고요. 퍼지다가 우리 spread죠. spread에다가 ing 붙죠. spreading. 그 다음, 놈 사람들이 필요했어, 약이. 약이 필요했는데, 뭐, 약을 바로 즉시 필요했어. right away. 그러나, 마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any 다음에 medicine이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 누군가가 had to죠. 게시라는 건 없다지. 그것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거 이시라는 건 메디신이고, 그 앵커리지 병원에,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대요. 헤비 스노우 때문에 더그 슬레이드 릴레이가요. 어떻게 됐어요? 유일한 방법이었어. The only way to. 얻는 방법. 약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대. The only way. 그 선생님이 way 다음에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거 뭐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뭐뭐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From encourage to norm. encourage에서 norm까지 약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대요. 곧그 경기, 노무로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옆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21 dog teams라고 하면 21개의 그 강아지 팀들이, 개 팀들이 were in the relay, relay를 했고요. 어떤 특정 정확한 날짜에 전치사 on 쓴다 그래서 1월 27일 첫 번째 팀이 떠났고요.
The others, 스님이 the other 얘기했죠. 하나가 원인데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라고 그랬지. 근데 나머지 전부는 the others를 꼭 붙여야 된다 그랬어? 21개 팀인데 한 팀이 먼저 떠나면 나머지 팀 전부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팀 전부니까 꼭 S가 붙어야 돼. 나머지 팀 전부는 기다립니다. At different point. 각각의 다른 포인트에서. 건어는 드라이버였어요. 뭐에? 20번째의 팀의 드라이버였고요. Strongest dog on his team. 그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가 발토였고, 발토는 뭐였대, 얘들아? 만들었어. 아니야.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건어겠죠. 발토를 뭐로 만든 거야? 그의 이끄는 독. 리드독. 리드독으로 만들었죠. 건어랑 발토가 마침내 약을 받았을 때, 그 눈은요, 어땠어요?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얘가 앞을 볼 수가 없었지. 너무 많이 내렸다. So heavy. 그 다음, that, 주어. 근데 얘 시제가 지금 was예요. 그럼 과거형은 could not see죠. 볼 수가 없었어? 그 자신의 손을. So that, 주어, can't네. 그럼 얘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저번에 7강과 6강에서는 투투형법을 소대 주어 캔트로 바꿨죠. 이거는 거꾸로 투투형법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Too heavy? 이거 안 불러나? 그냥 쓸게. 말로 할게. Too heavy to see. 안 돼. 왜 얘들아? 선생님이 so that 주어 can을 투투형법으로 바꾸려면 여기 엄밀히 얘기해서 이 that 이후에 주어와 앞에 주절의 주어와 that이 들어간 접속사의 주어가 똑같아야만 얘가 되는 거야. 눈이 보니? 아니, 건어가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for 한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건어 넣어줘야죠. 이해가 돼요? To have it for gunner to see라고 하면 맞아. 하지만 이 for 건어가 없다면 얘는 틀린 이유가 앞에 주어는 snow고 that의 주어는 건어잖아요. 그럼 다르잖아요. 이해됐지?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그러나 발토는 트레일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코스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뭐야? on the trail이라 그랬죠. 자, 그들이 on 강, frozen이라는 거는 PP형이지. on 강을 건넜을 때 발토가 갑자기 멈췄대요. 그리고 나서 건어가 봤어요. 뭐를 봤냐면 봤다로 써야지 일단 so. 그 다음 목적어가 ice, river ice. 그 다음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cracking으로 나오죠. 현재 분사. 물론 crack도 됩니다. 왜? ice.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은 스스로 그렇게 지진도 땅이 흔들리는 것도 스스로라 그랬어. 그래서 cracking으로 가고요. whole team, 전체 팀이요. 구해졌어. 왜냐하면 발토가 멈췄거든. 뭐를 멈췄냐면 제 시간에. just in time. 그냥 발토랑 건어가 도달했을 때 reach. 근데 과거형이 이거 옛날 일이니까 reached 어디를? the final team.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건어가 발토에게 얘기했어. 뭐하라고? 우리 톨 텔레가 과거형 톨 듣고 얘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가 투부정사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계속 가라고. 여기 약이 있다. 여기 약이 있어 의사라고 지금 건어가 소리치는 거야. 자, 또 특정한 날에 온 썼네. 2월 2일 건어와 그의 팀이 도착했습니다. 노음에. 그 마을은요. 그럼 주어가 마을인데 여기 동사가 save거든. 그러면 그 약을 구했으니 그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거지. 구해진 거잖아. 지금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타운이기 때문에 수동 들어갑니다. 아이고. was saved.
그다음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 자 heart 그다음 뭐 슬러하고 warming이죠.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자 지금 얘 이야기가 주어잖아. 이야기가 주어니까 is celebrated지. 기념되어진대. 매년 기념되어진대. by는 뭐뭐에 의해서 I tell the race에 의해서 매년 축하되고 기념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얘는 뭐야? 이거 지금 동격의 컴마지. I tell the race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 봐봐. 뭐뭐인 뭐뭐.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세무인 경주는 여기서에 그냥 컴마가 들어갔을 뿐이야. 자, 그러면 최상급 한번 적어볼게요. The biggest sled dog race. 세상에서 가장 큰 개썰매 경주인 아이타로드. 그러니까 이거랑 얘랑 똑같다는 거야. 거기에서 매년 기념되어집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본문 내용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저 추가 자료 있잖아요. 추가 자료 거기에 뭐그 Chief Vet 그 아이타로드의 스태프인 것처럼 Chief Vet 나오면서 동물 인권을 해주는 그 사람이랑 둘이 디베이트하는 거 있죠. 그것도 나올 가능성도. 그냥 다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너희들 오늘 주말이잖아. 그럼 우리 저번 주 주말에 했잖아. 그럼 일주일 사이에 그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건 선생님이 영상 끝나고 너희들 거 저기 뭐 외부 지문 있죠? 외부 지문 그거 좀 공부 좀 하세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소리 내서 이번엔 쓰지 말고 소리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해석이 돼야 돼. 근데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도 돼. 선생님 언제나 이거 지금 온라인 대비할 때는 선생님이 연락 되게 엄청 핸드폰 자주 보고 막 한단 말이야. 니네 연락 올까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너희들이 좀 해야지. 아니면 공부하다 만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꼭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가볼게요. 1번. Cannot be answered.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와 있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위에 것만 보고. 얘들아, 위에 것만 봐야 돼. 위에 것만 보고 대답할 수 없는 거는 1번에 5번이었어요. How did the race get its name? 이름이 어디서 따왔는지. 안 나왔어. 그 이름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cover이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우리 여기 cover이라는 거는 일정 거리를 이동하다라는 거죠. 이동하다. 이런 문제 되게 좋아.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들은, 이제 왜냐면 마일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 저번에 풀지 않았냐, 얘들아? 굉장히 익숙한 문제인데. 이거 내신 콘서트에서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 마일이 있으니까 얘는 이동하다고. 나머지는 다 1번은 덥다. 스노우가 땅을 덮었다. 덥다. 그럼 2번. Cover your mouth when you cough. 네가 기침을 할때 입을 가리다. 이건 가리다라고 하고요. 자,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please put a cover over the food. 이거는 덮개겠다. 얘들아, 얘는 명사인 거야.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덮개. 그는요, 그의 얼굴을 cover 했대. with his hand 손으로. 그럼 얘도 가리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cover는 이동하다,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 본문에서 이동하다라는 거랑 똑같이 찾는 거 나왔습니다. 나 얼굴 좀 옮길게. 자, 그 다음, B를, 알맞게 배열한 거를 영어로 옮겨보자. B가 뭔데? 놈을 구한 개들을 기념하여, 뭐, 이게 계속 나오지. 뭐뭐를 기념하여, in memory of. 그럼 어쩌볼까요? 뭐를 기념해? The dogs, 강아지들을. 근데 어떤 개들? That saved. 놈. 이렇게 가죠. 그 다음,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한번 해. How many dogs does each team have? 얘가 하나의 의문사로 봐야 돼. How many 명사를 하나의 의문사. 우리 how라는 애는 의문 형용사라고 하거든?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용사라는 자체가 뒤에 명사가 올수 있다라는 거야. 아이고, 나 지금 뭐라고 쓰냐. 혹은 형용사.
맞아, 명사. 예를 들어, 여기서는 명사로 온 거야. How many dogs? 얼마나 많은 강아지? 이렇게. 근데 뭐몇 살이냐면, how old? 얼마나 키가 크니? How tall?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에 한번 가볼게요. 각 팀에는 얼마나 많은 개들이 있니? 그럼 위에서 찾았으면 되죠. Each team has 12 to 16 dogs. 자, 그다음 여기를 읽고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가기 알맞는 거는요, 5번에 3번이에요. 누군가가 시켰어. 아니야, 시킨다, 아니야. 얻어야만 했어, 그 약을. 그러면 여기 보면, 약이 하나도 없었으니, 누군가는 가져와야겠다. 약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 뒤에 쓰시면 되죠. 자, 6번에 terrible thing이 가리키는 걸 우리말로 쓰면, 몇몇 애들이 매우 아프고 병이 펴진 거. 그럼 7번 갑니다. B와 C에 들어갈 말로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7번은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다음 8번 가자. 윗글을 읽고 위에 글만 읽어야 돼. 알수 없는 거는 4번이야. 소요된 시간은 몰라. 그다음 요거 글만 읽고 또 가보자. 자,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9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요거 뭐 본문 외웠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10번. 자, 10번, 엇박상 틀린 부분이야. 이거 아까, 이거 뭐야. 지각동사잖아. 근데 왜 to crack이라고 썼어? 뭐로 가야 돼? crack이나 cracking. 둘다 가야죠. 둘 중에 하나. 내가 쓴 거는 crack도 되고 cracking도 된다라는 거야. C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라. 얘는 saved. 구했다라는 거. 그 다음 12번. 일치하는 거를 모두 고르면요. 3번, 5번이에요. 자, 발토가 멈췄어. Before the river ice cracked. 그래서 살았잖아. 그치? 그 강 얼음이, crack이라는 거는 갈라지기 전에 발토가 멈춘 거고요. I tarot race는요, 일어났습니다. 매년. 뭐, 그거 다 위에 나와 있는 거죠. 13번 가자. 주제로 알맞는 거. 3번이에요. 마라톤의 유래. 우리 이거 저번에 우리 교과서 사세지 뭐 뒤져보긴가 보긴가 아무튼 거기에 나왔던 거죠. 그냥 AC에 알맞는 형태로 써보자. A는 뭐였어?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요 이제 또 다른 교과서는 너무 뻔하니까 문제가 될게. 이제 교과서 다른 지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 A번 봐볼래? Be interested in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Running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자, 첫 번째는 달려졌다겠지.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run, ran, run이야. 3단 변화. 그래서 run으로 가고요. 그다음 order이야. order은 명령하다. 얘가 동사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우리 모은다 그랬어. order 아까 선생님이 to 부정사 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to tell. 이런 거는 충분히 내기 편하니까 너희들이 꼭 아셔야 해요. 그다음 15번 가보자. 15번. ace를 자연스러운 글이 되도록 바르게 하면 어느 여름날 많은 사람들이 고릴라 케이지 근처에 있었어. 근데 한 애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 벽을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근데 잠깐만. 15번의 정답은 5번이거든. 아, 그 고릴라 하나가 떨어지는 걸 잡은 다음에 돌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냥 단원 테스트 한번 봐보자. 단원 테스트. 단원 테스트는 여기 단원 우리 뺄거 없어. 여기는 다 적어 나가니까. 우리 적어 나가니까 봅시다.
자, 관련 없는 거. 4번이에요. Frozen 언거고 슬레드 썰매고 아이스하키 스노스톰 다 지금 겨울에 관련된 건데 릴레이는 아니죠. 자, 그 다음 ask him to leave예요. 이게 여긴 똑같지. ask him to leave. 그러면 immediately가 right 뭐로 바꾼? immediately가 뜻이 뭐였지? 즉시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 right away예요. right away 바로 즉시 똑같은 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3번에 3번 how often을 물어봤으니까 twice a month라고 하는 횟수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 일치하지 않는 거 위에 이제 알렉스랑 베키랑 뭐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팝송 올드 팝송 좋아하냐니까 아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불러드린다라는 그 대화문이었거든. 그래서 4번은 정답은 2번이야. 베키가 관심이 있었어. 올드 팝송이 아니 일치하지 않는 거 없었던 거야. 여기 보면 I'm not interested in them 이라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5번 자연스러운 대화가 필요할 때 네 번째로 오는 거 요거는 정답이 5번이에요. 디씨에이이비죠. 네 번째 맞춰보세요. 너희들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딱 제대로 딱 순서를 해놓고 해야 돼. 그 다음 거 자, 우리 요것도 지금 대화문 안나랑 수호랑 한 다음에 뭐 아이스하키 그거 하는 거 자기 배우고 싶다고 했던 거. 자, A 괄호 안에 단어를 배열을 한번 해볼까? 6번 같은 경우에는 interested in learning.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써줘야 되나? 써드릴게요. 자, interested in 배우는 거 learning. How to play. 그 다음 B를 우리말로 적어보래. 아 우리말을 영어로 B가 뭔데?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그럼 적어도 at least. Two or three times. 8번 가볼게요. 우리 답 대답 되어질 수 없는 거는요? 3번이에요. 안나의 계획은 뭐니? 윈터 브레이크에 안나 아니 안나의 계획은 안 나와 있다. 위에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이제 9번 가볼게요. 9번은 정답은 1번, 5번. 왜?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는 brother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원형이나 현재분 싸운다라 그랬고. 10번 그녀가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라고? To water the plant. 그 다음 11번 한번 가보자. 자, 어법상 틀린 거는요 11번에 5번입니다. 자, All my friends' members went to see a soccer game. So 지각동사지 my brother를 본 거야. 그럼 점수를 내는 거잖아. 스코어를. 얘는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만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 아니잖아요. 그럼 score이나 혹은 e 빼고 scoring으로 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12번 충고했다라는 거는 advice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정사가 나와요. 3번이에요. him. 자 근데 피우라고가 아니라 피우지 말라고 하면 to 정사의 부정 not to로 가죠. not to smoke. 13번 가볼게요. felt예요. felt는 느끼는 거, 누군가 느꼈어, 뭐 하는 거. 자, 여기 봐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꿨는데 토니가 떠났어, 누군가를. 근데 누군가는 느낀 거야, 토니의 숄더를. 그럼 얘 지금 someone이 지금 목적어 자리로 왔으면 자, 누군가가 터치한 거를 자기 토니가 느낀 거죠. 그러면 13번에는 뭐가 들어갈까? 스스로 뭔가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터치. 혹은 터칭 둘 다 되죠. 14번 엄마가 내게 얘기해서 컴백 이거 왜 나왔지? 이거 3학년 건데? 이건 문법 아닌데?
이게 화법을 바꾸는 거거든. 우리 여기 이게 있는 게 직접 화법이야. 직접 화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따옴표 안에 돌아와 8시까지 와라고 직접 화법이라고. 근데 이게 따옴표를 벗으면 뭐가 오냐면 간접 화법이 돼요.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야 8시까지 와라라고 하는 건데 간접 화법이야. 자, 근데 여기서 힌트가 told를 줬어. 우리 told 왜 배웠어? tol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오는 거잖아. 엄마가 얘기한 거야. 누구에게? me, 나에게 뭐 하라고? to 부정사하라고. 돌아오라고. to come back.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 tol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가면 되고요. 15번 갑니다. 자, 어법상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면 이제 그러면 아닌 것도 한번 골라봐야지.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C, D를 제외하고 A, B가 뭐가 틀렸는지를 볼까? Watch라고 하는 건 지각동사지. 그래서 Fix나 Fixing이 오는 거죠. 그 다음 나에게 얘기했어. To clean, 청소하라고. 잠깐만. 나 거꾸로 했다 얘들아, 그치? 아니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CD가 지금 정답이면 얘가 옳다는 거잖아. 얘네가 틀렸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거 고친 거고요. 나에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얘기했어. 방을 청소하라고. Mom said me to clean my room. 아, 이거 said가 아니야. told로 가야 돼. told, 목적어, 목적격 보어, to 부정사. 다음 한번 가볼게요. 16번 한번 가보자. 다음 글을 읽고 알맞는 거. 자, 어법상 틀린 부분 A는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하지. it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죠. 단수면 have to가 아니라 뭐로 가야 돼? has to. have to를 has to로 바꿉니다. 17번, B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자, 뭐뭐를 기념하여 계속 나오네. In memory of. 18번 갈게요. 18번, 모두 고르래요. 일치하는 거, 모두 고르면 1번, 3번. 갯썰매 경주고요. 1800m 달려야 되고요. 뭐, 이거는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19번 한번 가보자. 스프레드에 맞는 형태 한번 가보래. ing가 계속 뭐뭐 하다지. 그렇기 때문에 19번에 어떻게 가야 돼? spreading. 20번, 5번입니다. 이거는 본문 외우면 그대로 됐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1번 가볼게요. 21번. 3번이에요. How many dogs take part in the race? 얼마나 많은 개들? 12에서 10몇 명의 80개 팀인데 정확한 개의 마리수가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3번은 대답할 수 없고요. 좀 옮길게, 이쪽으로. 그 다음 22번. 여기에 들어갈 걸로 알맞는 거는요? 1번이에요. 발토가 저기 however이 들어갔잖아. 앞에서는 엄청난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해 주지만 발토는 근데 트랙을 계속 갈수 있었어. 이렇게 가면 되죠. 다음 23번. A와 같은 뜻이 되도록. 자, 발토가 멈췄어요. 강이 유학하지 않았냐? before. 왜 자꾸 아까 한 기분이 나지? 자, 24번. 24번은 정답은 3번이야. 마지막 팀은 건으로부터 약을 건네받아 무사히 의사에게. 아니, 마지막 팀이 아니잖아. 마지막 팀이 아니라 뭐야? 뭐가 틀렸어? 건어였잖아. 건어 자기 자신이 여기 약 있어요라고 했잖아. 마지막 팀이 아니라 그냥 건어가 의사에게 전달. 25번 알수 없는 거는요? 5번이에요. 최초의 마라톤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 시간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요거 질문 계속 나온다, 그치? 우리 교과서 삭삭 뒤져보기 거기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왜냐면 선생님이 뒤에는 서술형이고, 선생님이 숙제는 어디까지 오라고 했어? 숙제는 학교 시험 총정리 2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기말고사 있지. 그거는
직전 보강 때 할게. 자, 오늘이 사실 직전 보강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 직전 보강은 선생님이 줌으로 해줄 거야. 원래 사실은 얘들아, 스터디 카페에서 너희들 개별적으로 두 명씩 불러서 선생님이 따로 봐줄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거를 못할 것 같아서 예약을 다 했는데 취소를 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되니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줌으로 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번 주에 모든 본문에 대한 설명을 쭉 한 이유가, 사실 원래 직전 보강 때 와가지고 본문을 딱 한번 훑어보잖아. 근데 사실 그거를 전에 하는 거는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하고 문제 같이 풀어보고 하면 되게 좋겠지만 의미가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오히려 이번에 조금 더 본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준 꼴이 된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여기 주말 때 프린트 공부를 좀 해놔야지 좀 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직전 보강 때 선생님이 작년도 시험지 풀어볼 거고요. 요거 뒤에 있는 거 있죠. 2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있지? 그거 같이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각자 시간이나 안내는 선생님이 해줄게. 그래서 일단 월요일 시험 잘 보고, 각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연락 줄 테니 지금 좀 공부를 한번 해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채점 다 하고요. 팔과만 싹 했네. 뒤에 안푼 사람은 꼭 풀어놔야 돼. 수고했고, 우리 또 다음 수업에서 만나.